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우선 100억 유로 규모의 단기 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스가 이렇다 할 자금원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우선 100억 유로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긴축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동의를 이끌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오는 6월까지 브릿지론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리스 경제 위기는 유로존에 남아있는 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유로존 나머지 회원국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로존 모든 회원국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물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달러 17센트, 2.3% 오른 배럴당 52달러 8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펙은 이날 발표한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약 11만 배럴 증가한 292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약 40만 배럴 상향된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제 유가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가파른 유가 하락을 근거로 카자흐스탄과 바레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신용등급 전망은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2경을 또다시 낮췄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 약세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진 데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렉시트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여서 그렉시트 불안감이 불거지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유가 반등 소식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이날 0.5% 내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더 크게 빠졌는데요. 0.5% 하락하면서 17,72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9%, S&P 500은 0.4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가 반등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만 홀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불안감이 유럽 증시 투자 심리를 더 크게 위축시켰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독일의 닥스 지수가 가장 크게 빠졌죠. 1.6% 이상 크게 밀리며 1600선 근처로 내려왔고요. 영국 지수가 0.24%, 프랑스는 0.8%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 우리 시장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약세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600선을 반납했죠. 특히 오늘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화요일 추천주였던 동양생명이 목표가를 추가 달성하셨습니다. 중국계 보험회사 인수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 관심주였던 현대리바트도 어제 장중에 상한가 흐름이 나오면서 조기 목표가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일단 수익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산 AS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동양생명의 그 중국계에서 동양생명에 대한 인수 소식이 뭐 계획이 있었다 그런 뉴스가 제가 추천을 하고 며칠 뒤에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뉴스 자체를 알고 추천을 했을까요? 모르고 추천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네. 판단에 맡기겠고요. 자 일단 뭐 운이 좋았죠. 지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고 추천을 했던 날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었는데 추천했던 날짜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추천을 해드렸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면서 자 첫 번째 파동으로 찍고 다시 한번 조정 파동으로 들어오는 양상이고요. 자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이런 급등 흐름 나타나면서 거의 뭐 지금 20%대 높은 수익을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동양생명은 내재되어 있던 물량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서 있던 기관의 물량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대로 추세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현대리바트 잠시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자 현대리바트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자 한샘 잠시 한번 볼게요. 한샘은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만큼 지금 현대리바트는 시세가 한번 크게 붙었습니다. 자 추천 날짜는 이날이죠. 2월 5일 목요일이 있는데 네. 추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 양상으로 바뀌고 어제는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 뭐 좋은 모습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방송 중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은 네. 못하시면 이익 실은 하시고 거기에 대한 AS는 뭐 강연회라든지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종목만 잘 고르면 높은 수익률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이수앱지스라는 기업을 조금 골라왔습니다. 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바이오 시밀러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뭐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분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게 맞습니다. 자, 현재 바이넥스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신고가 양상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신고가를 꾸준히 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신고가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같은 동종 업종으로서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꾸준한 상당히 지금 힘든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임상에 대한 실험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현재 바닥권역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적자기업 있죠. 적자기업을 할 때는 비중의 30%는 이상은 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몰빵 아니면 절반 30%의 비중을 말씀을 드리지만 요 종목은 특히 30% 이하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수가는요 똑같습니다.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플러스 5%가 목표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890원 그래서 여기에 무너지는 자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6,890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수앱지스 오늘 시초가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리고 손절가 6,890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멘토님 강연회 있으신데 자세하게 좀 공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일단 뭐 수익률도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같이 강연에 오시면 그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미아 지점으로 가서 제가 거기에서 같이 강연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까지고 거기에 NH투자증권 미아지점 미아사거리입니다.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죠. 그래서 에코피아 빌딩 2층이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아3거리역이 미아사거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문의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1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글로벌 증시 모두 하락세를 보였죠. 어제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일단은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0.10% 하락한 24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선물 시장도 좀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선물 지수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50선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현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 0.12% 상승한 194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국내 시장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바로 그리스 우려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리스 우려감이 서서히 좀 국내 증시에도 좀 작용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의 매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장도 좀 외국인의 매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한 1945선에서 네. 조금 높게는 1960선 이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0.04% 하락한 59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600선을 조금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오늘장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590선 부근에서 좀 조정 흐름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 지수의 경우는 제가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90원대 후반대에서 한 1100원 사이에 좀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으로서는 좀 워낙 약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닥의 관망 심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코스피 지수는 현재 빨간불 들어오면서 1950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급 분위기도 확인해 볼 텐데요. 김건호 연구원님, 오늘 외국인 수급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 개인이 27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억 그리고 8억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이 잘 좀 소화해주는 형국인데, 규모로 보면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오늘 장을 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급의 크기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을 좀 쪼개서 보면 지금 기관의 또 순매도로 돌아섰네요. 투시는 좀 사고 있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은 좀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연기금, 국가단체, 보험 쪽 이쪽은 순매도 기조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외국인이 매수폭을 그래도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 코스피에서 그 부분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업종을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 최근에 외국인들이 비프로그램 매매로 시가총액 탑10에 대한 매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물량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비프로그램 매매는 매도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공매도의 노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제조, 전기가스, 화학, 철강금속, 은행, 금융, 건설, 통신, 종이목재, 증권, 이런 업종 순으로 좀 순매수 기조 외국인들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섬유의복, 철강금속, 건설 섹터 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전기가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좀 하고 있고요. 개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역시도 개인은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그리고 건설 역시 개인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전기가스, 그리고 철강금속, 건설 섹터에 대한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2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2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13억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을 좀 쪼개서 보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기타 다 매수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사모펀드 쪽만 소폭의 순매도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좀 보면 외국인은 오늘 디지털 콘텐츠, 오락문화, 벤처기업, 중형주, 의료정매, 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기타 제조, 일반 IT, IT 부품, 금속, 섬유, 의류, 기계장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제약, 제조, 우량기업, 디지털 콘텐츠, 벤처, 중견기업, 비금속, 통신장비, 금융, 컴퓨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속,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가 오늘 눈에 띄네요. 디지털 콘텐츠가 개인의 순매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일까지 전일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순매수 기조에 좀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벤처기업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역시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텐츠 업종, 뭐 디지털 콘텐츠든 아니면 일반적인 콘텐츠든 전체적으로 콘텐츠 섹터가 또 빠진 부분은 있지만 단기 조정에 의한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섹터는 코스닥 쪽에서는 콘텐츠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국제 유가가 2%대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 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SK이노베이션도 2%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면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오늘 업종별 분위기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오늘의 경우는 조금 그 상승세
상승세로 출발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네. 지금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2.2%대의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한국가스공사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저는 좀 2.85%가량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으로 일단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박거래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0.0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솔테크닉스의 경우 1.0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통신업종의 경우는 좀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이 1.6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은행업종이라든지 증권업종, 보험업종 그 대부분 그 금융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증권업종의 경우가 0.0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 0.10%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골든브릿지 증권의 경우는 1.26%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의 경우도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 그리고 손해보험 위주로 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는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좀 0.6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용차의 경우 0.5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업종의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드래곤플라이의 경우가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G 이니시스가 3%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 의류 업종의 경우는 오늘도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좀 가이라는 이제 종목이 6%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데즈 컴파인이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수 장비라든지 기타 제조 통신 서비스 대부분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업종들이 지금 장 초반부터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오늘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중에서도 뭐 소리바다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바른손 E&A의 경우는 6%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넥슨지트의 경우는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꾸준한 가운데 그리스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9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92원 2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92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그리스 우려에 따른 달러 엔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1094원 90전에 마감한 이후 유럽 여외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97원 90전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구제금융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뉴욕 증시의 조정과 엔화의 강세로 나타났고요. 뉴욕 여외 시장에서 달러원 1결물은 달러 엔을 따라 하락하면서 유럽 여외 시장에서 기록한 고점에 비해 2원 20전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장에서 달러원 1결물은 최근까지의 반응 패턴이었다면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하면서 뉴욕 증시 조정과 함께 유럽 여외 시장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시 달러 엔과의 동조화를 회복하면서 달러 엔과 동반 하락하는 등 달러 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외 변수가 수시로 바뀌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 원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 엔과 관련된 재료들을 살펴보자면 어제는 유가의 상승과 함께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달러 엔의 상승세를 유도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재료들이 결국 그리스 재료에 압도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주말 미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급등분에 대해서 차액 실현 조정이 진행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역시 달러 엔과의 동조화를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큰 폭의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 엔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대감과 또 그리스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사이에서 방향성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달러원 역시 방향성이 둔화된 최소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재료들이 환율 방향성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 문제만 완화된다면 달러엔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한 만큼 달러원 역시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2원에서 1098원 사이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달러원 방향성은 모두 조금 부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게임빌과 컴투스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컴투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0%나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와서 그런지 오늘 주가 흐름은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컴투스의 신용장부가 급증했다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고 반면 같은 게임주이지만 오늘 실적 공개한 게임빌은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6.2% 오히려 감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2%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공개한 게임빌 그리고 컴투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김건호 연구원님. 네, 오늘 게임빌하고 컴투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두 개 다 좀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예, 컴투스 같은 경우 4분기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가 나오는 부분은 약세가 나오는 부분은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일단 개장 전에 이제 컴투스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60억 1,2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58.7% 증가했습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7,000%가 넘는 상승률, 성장률 보여줬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837억 4천만 원으로 318.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31억 9,100만 원, 270% 정도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컴투스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전체 연간 영업이익이 1,012억 1천만 원, 전년 대비 1,208.9% 증가했고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전체에 봤을 때 2,346억 8,700만 원 188.5% 정도 상승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92억 1,200만 원 309.4%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좀 호실적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더 높은 기대치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컴투스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한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뭐 3% 2% 정도인데 지금 뭐 거의 보합권까지 다 왔고요. 일단 게임빌 대비해서 컴투스는 그나마 좀 잘 돌아간 모습들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은 좀 돼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부분이 악재가 거의 소화가 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에 이제 출시작들이 글로벌 쪽에서 흥행 지속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신규 게임 출시 이런 부분이 결국엔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견고한 수익 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일단 전문가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1571억 전년 대비 50% 넘는 성장세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이 3,989억 전년 대비 70% 성장 이 두 가지를 아직까지는 뭐 손에 꼽고 있거든요. 컴투스는 뭐 올해도 좀 기대감은 만연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게임빌은 이제 반면에 좀 다르죠. 게임빌 같은 경우 4분기 영업이익 19억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나 40억 후반대 이게 전망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해 통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3억 6,600만 원. 오히려 전년 대비 6%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 대비 14년도 통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좀 소폭 감소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늘었죠. 영업이익 쪽에서만 좀 줄어든 부분. 이제 올해가 문제인데, 올해 일단 이 회사 측에서 게임비는 21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58억, 단기 순이익은 400억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켜질지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게임빌보다는 컴투스가 좀 유리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건 어제 거의 다 반영이 된 거죠.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다. 오늘은 오히려 덜 빠지는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120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이슈는 어제 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어제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적 어느 정도 실적 부진은 주가에 반영됐다. 그럼 결국엔 이제 악재들이 거쳤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단기적인 낙폭과대 소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는 올해 크게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그리고 게임빌도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따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한세실업도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 4분기 실적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오늘 주가가 5%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코스닥의 랠리를 이끌었던 종목이 또 메디톡스이기도 한데 향후 전망은 어떤지 오늘 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것인지 메디톡스와 한세실업 두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한세실업이 좀 4분기 깜짝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재 좀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한 전년 대비 82%가 좀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주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한세실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류 수출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동안 이제 외형이 좀 성장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세실험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한세실업의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도 좀 시장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제 현지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이제 판관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좀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한세실험이 주로 이제 중저가 브랜드 그를 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저가 이제 바이어 내에서도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이라든지 좀 회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한 10월서부터 좀 계속적인 좀 박스권 장세를 좀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일단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한세실험이 앞으로도 꾸준한 실적을 내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워낙에 지금 한 4만 1000원대 부분에 좀 강한 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4만 1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으로 제가 박스권 하단이 한 3만 4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의 경우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 현재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봐서 박스권 내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현재 좀 2%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4분기 좀 실적 그 소식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지만은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 일단 뭐 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좀 아시다시피 좀 그런 보톡스 분야에서 폭도스라지 필러 분야에서 상당히 큰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수출액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한 성장세는 좀 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메디톡스의 경우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워낙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메디톡스의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아직 좀 늦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만 일단 메디톡스의 뭐 성장성이라든지 수출 내용을 본다면은 일단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칫하다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에서 좀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한 36만 5천 원 선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좀 그 길게 봤을 때는 21선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세실업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해보고 또 메디톡스는 21선 위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와 또 기아차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그동안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또 해외 판매도 부진하게 집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좀 이제 단기라도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인지 현대차와 기아차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전망해보도록 하고요. 또 네이버가 외국인 매도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종목인데 네이버의 향후 전망 좀 궁금해지네요. 자동차 관련주와 네이버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일단 현대차, 기아차 네.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신흥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좀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각각 현대차 같은 경우 10만 3천 대가 좀 넘는 수준,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만 6천 대가 조금 넘는 수준 판매했고요. 이게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월달.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차는 10% 정도, 기아차는 6%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좀 떨어졌다 이 부분,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1월 달, 그러니까 또 전년도 계속적으로 좀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적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어떤 브랜드 파워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선진 시장에서는 뭐 브랜드 파워가 이제 다른 독일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신흥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특근 실시 등으로 작년 1월 판매량이 이례적으로 2014년도에 급증을 했었는데 기조효과 때문에 뭐 1월 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평균 판매량을 웃돌고 있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했던 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SUV 시장 성장세 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SUV는 좀 덜 다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SUV 시장까지 공격을 받으면 점유율이 금방 더 가속화될 수 있죠. 하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최근에 중국산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브랜드였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산들이 굉장히 많이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국 브랜드들이 성장이 많이 돼서 경쟁력이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이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 거고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브라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 좀 견뎌내야 할 장애물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좀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주가상으로 좀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4만 9천 원이 직전 저점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여기는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5만 원 부분, 그러니까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가격에서 은봉 하나 더 나와주면 뭐 괜찮은 공략 가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뭐 기아차는 신저가 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 바닥 가격을 떠나기는 어렵죠. 어렵고 4만 3천 원, 그러니까 4만 2천 원 부근에서 이제 바닥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좀 확실하게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단 인터넷주들이 뭐 알리바바가 MSCI 지수 편입을 하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 완전하게 좀 알리바바하고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는 보여줄 게 웬만하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우리가 네이버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 재료로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소폭의 하락,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주가 기준 측면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일단 60만 원 초반은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극한으로 갔을 때는 60만 원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이틀 정도 음봉이 두 개 연속 나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뭐 바닥이다,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동안 뭐 안 좋았고 중국의 단속 이후로 주가가 많이 미끄러졌는데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일단 악재로 시총순위가 5위로 밀리기도 했죠.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인 것인지 좀 악재가 해소된 것인지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문재인 관련주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관련주 어제도 좀 장 초반에 급등하 다가 장 막판 들어서 급락세로 반전됐던 종목이기도 한데 위노바와 바른손 우리들제 현재 모두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 것인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파라다이스가 지금 3%가량 좀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의 급락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좀 당분간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일단 중국 시장에선 중국 자체 내에서 카지노 자체가 좀 불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중국에서도 이런 단속을 좀 강화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당분간으로서 좀 중국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좀 바닥이다 이렇게라도 좀 확신이 좀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가 사실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도 좀 작용이 되는 가운데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아직은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좀 워낙에 좀 많이 그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좀 매수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파라다이스의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발 우려가 한 차례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문재인 관련주입니다. 문재인 관련주들이 워낙에 좀 최근 시장에서 급등나게 심한 모습 보여지고 네. 있는데 우리들제약이라든지 뭐 우리들 휴브레 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고요. 일단 문재인 관련주들은 좀 제가 이제 장 초반부터 또 장 막판까지 쭉 살펴본다면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장 막판에는 좀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문재인 관련주의 경우는 하나의 좀 테마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하게 또 심한 만큼 그 테마주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설사 이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코스닥은 과열이다 이제 대형주 쪽으로 분할 매수해 봐야 한다 하셨는데 전략이 정말 유효하게 딱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재 코스닥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는 이제 리스크 관리할 때 됐고 네. 뭐 게임주도 좀 한 번씩 맞은 것도 보고 근데 맞았는데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대형주 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경기 민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학, 뭐 조선, 정유, 건설. 뭐 최근에는 뭐 철강도 그럴 수 있고요. IT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자동차는 조금 논외를 하고 저는 일단 화학, 정유, 뭐 철강, 조선 이 정도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할 만하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3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업종 내에서 적절하게 믹스하시면 뭐 중소형주로 최근에 버는 것보다는 충분히 수익률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코스닥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당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께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그리스발 우려에 코스피도 뚜렷하게 상승 흐름 나오지 못하고 보합권 내에서 현재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정말 그리스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 주만큼은 좀 그리스에 대한 좀 이슈를 관심 있게 접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려보겠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사실 시장에서도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의 경우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쯤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양 시장 모두 일단은 보수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또한 외국인이 좀 강한 매도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접근을 하실 분들은 좀 낙폭 과대된 업종 위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 다만 일단 뭐 그리스에 대해서 뭐 그레시트 우려가 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중에서도 좀 모멘텀이 남아있고 또한 일단 1분기 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렉시트 우려감이 팽배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좀 관심 있는 종목은 낙폭 과대 업종에 한번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JB스타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르츠 종근증권 김건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2일 화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습니다. 현재 시장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강 보합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195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죠.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한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분석해 볼 텐데요. 어제 대량으로 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금 매수로 돌아오면서 15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연이 3거래일째 사주고 있죠. 106억 원,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에서는 268억 원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 초반에는 좀 빨간불 들어왔지만 이내 다시금 파란불 들어오면서 약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0.24% 약보합이고요. 1.45포인트 밀린 592포인트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2거래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5거래째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56억 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10억 원 그리고 개인은 63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십시오.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저점 확인 중이다. 일단 매수 후 관망으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그렉시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김혜란 연구원은 중소형주 단기 매물 압력 때문에 대형주 모멘텀도 부재하다 역시 관망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현경 주식팀장님은 IT 부품과 또 바이오 섹터 꾸준히 관심을 갖자 안상현대리 구정 설 연휴 앞두고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 그리스 리스크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 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세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연이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전일 미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좀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전일 그 유럽 증 특히나 이제 그 구제금융 연장을 좀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좀 발언으로 인해서 다소 이제 그 구제금융 협상에 대한 좀 비관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재차 불거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그리스와 그리고 러시아 관련 우려가 지속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지난 그 2014년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다소 어닝 시즌에 그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좀 긍정적인 좀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뚜렷한 지금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시장의 뭐 모멘텀도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4분기 그 실적이 좋아진 실적 개선주와 그 올해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1분기 실적 개선주들의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거의 뭐 사상 최대치까지 지금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개인들의 그 신용 잔고에 따른 어느 정도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600선을 찍은 이후에 지금 자체차 이제 이틀 만에 반납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당분간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좀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뚜렷한 모멘텀이 때 약한 가운데 실적 개선주에 주목을 하되 중소형주 변동성 장세는 주의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용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외병근 멘토입니다. 장이요, 또 출렁,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코스닥을 지금 이제 590선까지 또 밀어놨습니다. 자, 이제 저점 부근까지 또 밀어놨는데, 고점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590선까지는 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일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90선은 어찌됐든 좀 지지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렉시트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드렸죠. 자,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드려볼게요. 자, 어찌됐든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당선의 큰 배경은 뭐냐면 자, 그리스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재협상을 해서라도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줘라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그를 선택했죠. 자, 당연히 이 사람은 재협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그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이 사람은 더욱더 행보가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 EU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죠. 그 다음에 22 유럽중앙은행, 그 다음에 IMF, 요 트라이코입니다. 그 세 군데를 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큰 카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렉시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트로이카, 유럽연합이라든가 20이라든가 IMF가 이 그리스에 대한 문제를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버린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급진 좌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모든 유럽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피그스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 국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돼지들 국가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재협상 테이블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유럽 위기가 확산이 되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이 트로이카들은 취할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굉장히 힘든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자, 독일의,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죠. 눈이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선해 보이는 이미지의 어머니상.
그 어머니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상, 그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빵 등장하면서 자 그래 내가 품어줄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유럽 문제는 조금 확산 쪽보다는 거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어 들어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피는 독일이 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분간은 이런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에 그 발목이 잡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또 시장에 매수세가 쏠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하시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은 뭐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까지 이틀간 말씀드렸던 게 자, 지금 코스닥 쪽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뭐 감사 보고서죠. 연속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지금 관리 종목 탈피가 되는 쪽은 오히려 시장에 재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 전에 한번 봐보세요. 현대페인트가 제가 금요일 아침에 그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한 4% 가까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4.8% 가까이 올랐고 어제도 제가 얘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늦지 않았다는 얘기 드렸죠. 근데 그게 또 거의 5% 가까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조차도 지금 2%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도 아직은 이 회사의 관리 종목 탈피라면 지금도 아직 저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망설였던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오면 시장은 반드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코스피도 하락 반전됐고 코스닥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5.3포인트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590선마저 지금 무너뜨려 놨습니다. 약간의 투매적 성향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주 쪽에 전자 쪽이 여전히 좀 괜찮고요. 자동차 쪽이 낙폭이 가했다는 생각인가요? 일단은 좀 반등세 나오고 있고 중공업주들 그 다음에 조선정유화학 쪽은 지금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하향 안정화 즉 거기서 밑바닥에서의 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조금 상승을 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인식 확산이겠죠. 자, 은행 여전히 뭐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도 여전히 안 좋네요. 자,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보험주는 저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사물인터넷 관련주인 코코미 이제 1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처음 이 방송 즉 역전의 명수 시간을 통해서 코콤을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5,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단 몇 개월 만에 16,300원을 지금 가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상정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나빠 보이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많이 조금 조정이 들어온 쪽이 아마 게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IT 관련주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민주화 관련주는 여전히 괜찮고요. IT 관련주 쪽에서의 급락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 관련주에서의 급락이 조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관련주들이요. 중국에서의 진출 실패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금일 조정세가 조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급격한 투매적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매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590선은 반드시 지켜주리라 보여집니다. 자, 고점 바닥까지 지루한 구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종목 장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죠. 간다 확 간다예요. 자, 춘절 관련주, 3D 프린트 관련주, 산업적 접근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그 다음에 여행, 화장품, 생필품
영유아 관련주,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요건 이제 3D 프린트 관련주가 되겠죠. 스맥, TPC, KDC, CTL인데 KDC는 뺄게요. KDC는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고, KDC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내일 방영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보면 코스닥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전일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 코스닥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자, 다 같이 가는 장 아니다. 결과적으로 빠질 종목들은 이번에 또 한번 재편되면서 빠질 것이다는 얘기할 때 KDC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KDC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CTL,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꼭 좀 전해드리면서,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요 방송이 마치고 난 이후에 10시 10분부터죠. 공개방송을 통해서 신문강좌입니다.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공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1% 정도 추가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요즘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